20년간 미국의 상장 기업을 트래킹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이익의 80%가 네. 이제 How to compete 보다는 없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40일간의 산업일주 저자 남혁진입니다. 2018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입학해서 지금 4학년 졸업반에 있고요. 전략 컨설팅 펀드와 사모 펀드 인턴을 거쳐서 내년 9월에 국내 모 사모 펀드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그 이제 제가 저자님 그 이력을 보니까 10대부터 이제 산업과 재무제표 분석하는 일을 해오셨다고 쓰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그 10대 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아는 것이 아직 지금도 부족하지만 네. 지금보다 훨씬 아는 게 없어서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증권사의 레포트나 네. 뭐 시나리오 분석보다는 훨씬 뎁스가 얕은 분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선 기업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출, 비용 이런 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네. 당시 고등학교가 이제 특목고긴 했지만 이제 뭐 경영 수업이나 회계 수업 이런 것들을 안 해 뭐 별달리 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저 혼자 이제 인강실에 가서 유튜브에 이제 되게 많이 제공돼 있는 무료 회계사 강의 네네. 같은 거를 들으면서 회계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 회계 공부한 거 바탕으로 기업 분석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기업들을 다 스크리닝해서 어떤 인더스트리가 뜰까 그 인더스트리 그쵸. 안에서 어떤 주식을 발굴할까의 플로우로 투자를 하시는데 네. 저는 제 주변에 있었던 사물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기숙사 학교에 나왔었는데 네네. 학교에서 기숙사까지 이어지는 구름다리 맨 앞쪽에 이제 밴딩 머신 그 자판기가 있었는데 항상 콜라를 사려고 하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카콜라가 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네. 그 밴딩 머신에서 인기가 많을까 의문이 들어서 코카콜라도 찾아보고 네. 콜라업도 찾아보고 식음료업도 찾아보고 더 네. 나아가서 주류업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국내에 위치한 롯데 칠성음료 이런 네. 상장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IR팀에게 전화를 해서 뭐 재무제표에서 뭐 매출 중에 뭐 상품 매출 이렇게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봤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학생 티가 많이 났겠죠.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네. 되게 귀엽게 봐주시면서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게 좋은 기억으로 있습니다. 6-7년 전이면은 이제 2015년 정도 그죠? 2014-15. 네. 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없었나요? 내가 이렇게 뭐 기업을 좀 하고 사실 뭐 수능 공부하기도 바빴을 네, 텐데 네, 네. 뭐 기업에 갑자기 전화하고 있고 네. 뭐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나 선생님의 뭐 반응 이런 건 어땠나요? 일단 그 고등학교 때 그래도 네.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어서 네. 네, 약간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셨겠지만 그냥 성적 잘 나오면 외의 것은 터치하지 않는다 이런 기조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 네, 큰 간섭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찾으시고 공부도 잘하신 거네요? 아, 가찬이십니다. 네. 아, 이제 이번에 책이 이제 산업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 걸까요? 되게 유명한 통계가 그 미국의 네. 정확한 원 출처는 제가 꼽기가 지금 까먹은 것 같은데 네네. 그 20년간 미국의 상장 기업을 트래킹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이익의 80%가 네. 이제 How to compete 보다는 Where to play에 가깝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하는지 보단 어떤 산업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논문이 있었고 굉장히 직관적인 게 당장 지금 생각해봐도 철강산업 같은 게 굉장히 일종의 사양산업이고 앞으로 캐펙스를 증대하더라도 매출이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은 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포스코나 뭐 미국에 되게 유명한 미국이나 뭐 중국에 되게 유명한 철강사들 다 있는데 그런 기업의 선도기업보다는 네.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의 뭐 탑5, 탑10 기업들의 선도사가 네. 아니더라도 그런 네. 기업들의 성장성이 높을 거라는 건 되게 자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 분석에도 필수적일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예시가 카드사 예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점심에 청기와 감자탕을 먹었는데 네. 청기와 감자탕에서 결제를 하면 네. 청기와 감자탕이라고 뜨는 게 아니라 뭐 케이지 이니시스 뭐 그쵸, 이런 그쵸. 벤사들이 뜹니다. 네. 근데 벤사들이 뜨는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나카드, 신한카드 이런 거를 긁어도 네트워크망 자체는 벤사라는 VAN사들이 구축을 해놓은 시스템 안에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네트워크망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네트워크망을 빌리는 대가로 결제액에 이제 몇 퍼센트 내지는 뭐 정액제 내지는 뭐 정률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이슈가 네. 금융위에서 원래는 이 건당 뭐 50원, 100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했던 벤사 수수료를 네. 정률제로 바꿨었는데 그 정률제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카드사의 이득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뭐 결제사, 뭐 그리고 청기화 감자탕, 벤사, 소비자 이렇게 이어지는 그쵸. 결제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네. 이것이 과연 뭐 유일한 상장사는 뭐 삼성카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삼성카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개별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도 산업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작가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거에 투자할 때는 일단 산업 분석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산업이 흥할지 망할지를 판단한 다음에 네. 흥하는 기업 중에서 뭐 탑3나 탑5 뽑아서 그 기업 중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률이 가장 높은 투자법이겠네요? 스타일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좀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네. 1년 이상 호흡을 가져가는 편인데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산업 분석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스타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네. 보통 제 주변에도 테마주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되게 상한가를 네. 이제 찍을 것 같은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네. 주식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송중기 씨가 최근에 네. 나온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네. 그 드라마가 흥해서 뜬 건데 뭐 그런 거에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선호를 하지만 네.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네. 뭐 약간 뭐 장기 투자가 테마주보다 뭐 무조건 우월하다 이런 스탠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그 투자 이제 경력이 꽤 쌓이셨잖아요. 아 네. 네. 그 지켜보시니까 네. 그 산업이 흥하면은 그 80%? 맞나요? 네네. 80%가 그 주가가 오른다. 네. 그게 맞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체감적으로. 네, 체감적으로는 네. 질문이 어렵네요. 아, 질문 어려워요? 네, 이게 네. 이론적으로는 원래 주가라는 네. 게 미래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이제 할인값으로 네. 말하는데 네. 사실상 그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죠.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그래서 이익에 있어서는 이제 네. 80%가 이제 귀납적으로도 그렇고 연역적으로도 맞지만 아무래도 주가의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서 80%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요즘에 좀 괜찮게 보는 산업 분야는 어딘가요? 눈여겨 관심이 가는 산업 분야. 저는 배터리 산업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익 측면에서 이제, 네.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망할지는 네. 조심스럽지만 의문이긴 네. 합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많은 관심사는 배터리 산업 쪽에 있다. 네네. 배터리 산업이랑 이제 완성차 업체들, 뭐 현대차나 모빌리티 쪽에 이런. 관심이 많으시군요 지금. 네네. 그 통신 산업 쪽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통신 회사들이 요즘에 이제 탈통신을 외치고 있잖아요. 뭐 네. KT마이도 이제 콘텐츠 우영우 그죠? 네네. 네, 그 만들기도 했고 네. 이 통신 회사들 왜 통신에 집중하지 않고 네. 다른 걸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 물론 비용단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네.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탑라인 네. 매출단일 것 같고요. 매출을 가장 쉽게 이제 구분하면 P 곱하기 Q인데 네. 우선 Q단은 정체되어 있고요. P단은 네. 하방 압력이 있습니다. 네. Q단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전화 보급률이 100%를 이미 넘었고 왜냐하면 네. 인당 이제 가지고 있는 번호가 두 개 이상인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네. 100% 이상인데 네. 이거는 어느 나라를 통틀어서도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그래서 Q단에서의 성장은 앞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이고 네, 네. 이제 Q단에서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하방 압력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네. 이게 카드사만 생각을 해도 매년 이슈가 되는 게 결제를 했을 때 가맹점 수수료를 현대카드나 삼성카드가 떼야 그쵸? 되는데 네. 아무래도 표를 가장 얻기 쉬운 게 이제 가맹점주들을 위하는 거고 그리고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이제 혹할 만한 게 그런 수수료를 내리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카드사에 굉장히 있어서 수익이 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이 통신사들의 경우에도 네.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내려준다 하면 좋아하니까 네. 그런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서 하방 압력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소비자단인데 네. 저는 지금 S20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자급제 중에서도 알뜰폰이거든요. 네. 지금 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100%의 이제 핸드폰이 있다면 그 중에 20%가 자급제 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급제 폰들 중에서 네. 90%가 알뜰 요금제를 네. 쓴다고 해요. 네. 보통 그 증권사 레포트 같은 거를 보면 네. 그 통신사 주가가 어떻게 될까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제 ARPU, 뭐 ARPU라고도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인당 뽑아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금제랑 비례를 하겠죠. 요금제 12배를 곱하면 이제 ARPU가 ARPU에 근사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알뜰 요금제에 더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 에버리지 값을 낮춰버리니까 네. ARPU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와 가장 이제 상관관계를 높이 동행하는 게 ARPU입니다. 그래서 이런 P단과 Q단 모두에서 이제 성장성도 안 좋고, 네.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새 먹거리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져도 현금 대출론, 이제 뭐 햇살론 네, 이런 그쵸,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SKT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업에 굉장히 진심이고 KT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 산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굉장히 열심히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데 네. 가장 단적인 사례가 이제 구현모 대표가 지금 KT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네. 가장 먼저 했던 게 KT 파워텔이라는 KT 통신사 계열사를 매각한 일이거든요. 네.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이제 뭐 헬스케어가 됐든 컨텐츠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뭐 LG유 플러스나 SKT 이런 3사 전사적인 차원에서 탈통신이 굉장히 앞으로 5년간 화두가 될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통신하면은 뭐 5G 네. 그다음 뭐 이제 6G 넘어가려고 이제 뭐 준비하고 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게 이제 그 제네레이션이 바뀌는 것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통신사의 그 매출이나 이런 이익 면에서는. 4G에서 5G 넘어가고 이럴 때는 네.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네.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5나노보다 3나노가 훨씬 더 고부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네네. 4G보다 5G 요금제를 팔 때 더 피를 올릴 당위성이 생기거든요. 정부한테도 우리 이래서 올린다 하는 이제 설득력도 네네.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회일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통 핸드폰을 바꿀 때 네. 이제 요금제를 드라마틱하게 새로운 거를 쓸 때 통신사를 바꾸지 그쵸. 보통 통신사를 바꾸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제너레이션 자체가 바뀔 때는 아무래도 그 고객들이 이탈할 위험도 있지만 그만큼 네. 새로운 고객을 모객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통신사들이 굉장히 힘을 주고 네. 마케팅비를 많이 지출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보조금을 못 주게 하는 단톡법을 시행하니까 네. 통신사들이 웃었다고 하는데 이 보조금하고 통신사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우선 통신사는 네. 마케팅비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네, 네. 마케팅비가 전체 매출에서 지금은 좀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0% 가까이 됐었고 네. 마케팅비를 많이 지출하는 인더스트리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품 차별화가 잘 안 되는 네. 산업이 그렇고요. 그리고 거꾸로 마케팅비를 잘 안 쓰는 기업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네. 첫 번째는 독점 기업일 경우 네. 독점 기업일 경우에는 진짜 실수요자들한테는 마케팅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B2B 기업들 네. 예를 들어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굴삭기 같은 거를 파니까 네네.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감성 이런 광고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이랑 성능이 어떤지에 집중을 하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마케팅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네. 통신사는 전혀 그렇지 않고 감성에 좌지우지되는 요새 뭐 MZ세대를 네. 잡고 뭐 그러는데 비용을 쓰다 보니까 네. 마케팅비가 히스토리컬리 되게 높은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통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는 네.
아, 우선 이 단통법이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네네. 살짝 비율이 조정됐는데 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는 게 크게 두 가지 창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받는 게 있는데 이 통신사에서 고객들한테 직접 주는 거를 네. 엄밀하진 않지만 이제 공시지원금이라고 네. 했을 때 이제 공시지원금의 30%까지만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조지원금이라고 명명을 하고 네네. 아 추가 보조금 그 추가 보조금이 판매점이 이제 네. 소비자한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도 네. 친구들이 놀 때 이제 놀면 죄책감이 덜한데 네. 친구들이 공부할 때 놀면 죄책감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상대 평가를 했을 때 내신도 떨어지고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남들도 다 마케팅비를 안 했을 때 이제 반강제적으로 우리 회사 뭐 LG 뭐 KT SK가 마케팅비를 쓰지 않아도 고객들이 이제 새로 유입되는 건 적겠지만 그만큼 이탈되는 고객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네. 일종의 비자발적 담합처럼 마케팅비를 쓰지 않게 돼서 그 당시에 3사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개선됐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 추가 보조금이 30%인가요? 네네 원래는 15%였는데 지금은 30%로 네.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그 공시지원금 상향이 이제 조정이 되면서 네. 이제 과열 경쟁을 막음으로써 통신사들이 네. 비용을 더 늘리지 않게 되었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